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기근이 외부인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새로운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심해지면서 김정은이 그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로이 외부로부터 철두철미하게 격리된 채로 자신의 통제와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삼게 된 부분들을 북한 주민들이 많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런 소개했던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방송도 그 BBC 뉴스가 북한에 거주하는 3명을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한 부분들이 너무나 현재 북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 가운데 찬호란 분하고 명숙이란 분, 찬호는 건설 노동자였고 명숙이란 분은 이제 의약품을 소매업을 하는 이제 두 분 다 중국과의 국경 부근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북한에서도 이렇게 생활 형편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평양 주민 식료품에 여러분들 근무하는 지연이란 분의 취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식품점에서 일하는 지연 씨는 지하철 타고 매일 출근하고 식품점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부양할 두 자녀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남편이 동료들에게 뇌물로 받은 담배와 함께 과일과 채소를 가게 밖으로 슬그머니 몰래 시장에 내다 팔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쌀을 살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떠날 때 그녀의 가방은 철저하게 검색되고 남편의 뇌물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이든 포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업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동안 그럭저럭 북한이 굴러갈 수 있던 것은 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가 개인의 생계를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교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모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교환이란 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씨는 이제 새끼 먹은 척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한 끼를 먹은 것이다. 그녀가 견딜 수 있는 배고픔, 그녀가 가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녀는 야채, 식물, 풀을 으깨어 죽 같은 반죽으로 만든 풀죽을 먹도록 강요받은 그 주에 괴로워합니다. 이 같은 식사는 북한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1990년대 북한을 황폐화시킨 엄청난 기근과 동의합니다. 지연 씨는 저는 집에서 굶어 죽은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열흘 앞을 생각하고 남편과 내가 굶어 죽으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먹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열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최근 그녀는 음식 없이 이틀을 보냈습니다.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겁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이시조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조상들이 무능해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연 씨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봅니다. 이제 더 많은 거지들이 생겼고 그녀는 누워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기에 멈췄었지만 대개는 그들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웃집 문을 두드려 물을 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3일 후에 당국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온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국경에서 공급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 나갈 방법을 모릅니다. 최근에 그녀는 사람들이 집에서 자살하고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뒤덮은 무자비한 사고방식을 한탄합니다. 옆집 사람이 죽어도 자기 생각만 합니다. 무정합니다. 이런 직접 북한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과 연락이 돼가지고 BBC 방송이 정리한 내용은 우리가 그냥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알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들이 훨씬 더 상황보다 더 악화됐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990년대
김일성이 살았을 때 북한 대기근 상황인 거죠. 몇 달 동안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북한이 또 다른 기근에 직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피터 워드 씨는 이러한 설명을 매우 우려스럽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후반의 기근 이후로 그랬습니다. 교환이 허용이 되면은 굶어 죽는 사람 숫자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본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과거 여름 이토피아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도 남과 북 사이에 교환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그런 기근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콩에서 중고 중국 전자제품이리까지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하면서 개인시장이 꽃을 피웠고 비공식 경제가 탄생하고 국가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운 북한 주민들은 억압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 번창하는 자본가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국경을 봉쇄한 모양입니다. 팬데믹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발휘할 구실을 북한 당국에 제공했다. 실제로 그들은 밀수를 단속하고 사람들이 탈출한 것을 막고 싶어합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는 강에 접근만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 노동자 찬호 씨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온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기근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혹한 단속과 처벌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탈출을 원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한 발짝 잘못 내딛으면 곧바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탈출했을 때 가혹한 처벌하네요. 법대로 살면 아마 굶어 죽었을 텐데 살려고만 해도 체포되어 반역자로 낚인 지켜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사는 게 아니네. 우리는 여기에 갇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경을 어마어마하게 통제를 심하게 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2019년 7월달 5월 7월달에 중국하고 여러분 북경 근거 지역의 여러분들 위성사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감시초소 같은 것이 최소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올해 여러분들 3월입니다. 이중 감시초죠. 바깥에 여러분들 철조망이 있고 안에 또 철조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이저 감시병들이 있고 이렇게 아주 강력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젊은 친구가 참 악합니다. 악해. 악이란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될지 자유롭고 부강하고 그렇게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든 마지막에 책임을 져야 되는 데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같은 국민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를 아주 성실히 충실히 했네요. BBC 방송이 참 잘해야 됩니다. 아유.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도둑놈들 시리즈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참 선거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선거를 지킬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지킬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